어떤 이쁜 여자랑 바닷가에서 데이트했대던데? 누가 그래? 어떤 미친놈이 그딴 소리를 해? 올랄라? 아 진짠가 보네? 농담이야 농담. 농담할 게 따로 있지. 같은 게 나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까지 갔으면 누구라도 꼬셔서 데이트 좀 하고 오지.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냐? 쑥매. 하긴 맨 공부한 당신이 여자 꼬실 줄은 알겠어. 내 생각만 해야 돼. 난 자기 거야. 너네 신랑 들으면 섭섭하겠다. 섭섭해도 할 수 없지. 난 하루에 열 번쯤 자기 생각해. 난 환자 생각만 한다. 사랑해. 나도. 너 이놈이랑 강릉 갔었지? 애 엄마라는 여자가 남편 두 눈 번에뜨고 살아있는데 딴 남자랑 여행을 가? 그러고도 뻔뻔하게 내 앞에서 내 숨 돌아? 그래서? 뭐?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웃겨 진짜. 웃겨? 내가 웃겨? 이거나 놓고 얘기해! 그래 나 남자 있어. 어쩔 건데? 아무리 내가 못나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적어도 너랑 나랑 아직까지는 부부야. 잠자리 안 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비록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린 부부야. 자식까지 있는 부부라고. 이혼해. 뭐? 이혼하면 되잖아. 너 지긋지긋해. 넌 날 머리나.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살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산 것만도 억울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빠 구실도 못하고 남편 구실도 못한 너 같은 인간하고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100번 나. 전화 받아보세요. 예, 한은수 전화 받았습니다. 나야. 음성 보냈는데 못 들었어? 나 지금 너네 집 가. 야. 거기 뭐하러 가? 너네 엄마 너네 마누라 만나서 단판지로 간다. 왜? 야! 그러니까 얼굴 보겠네. 시간부터 자랐어. 들어가서 자기는 엄마 앞에서 결판 내자. 무슨 결판을 내? 누구 죽는 걸 볼래? 이거 나! 뭐라고! 우리 며칠 만인지 알지? 안 써봐서 몰라. 난 우리가 언젠가 헤어지더라도 이딴 식으로 끝장낼 줄 몰랐어. 좋아. 사랑이 끝났으면 헤어져야지. 그럼 남자답게 정정당당하게 이별의 이유를 말하고 헤어지는 게 예의 아니야? 내가 문자 보냈잖아.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쥐약 먹었다고. 쥐약이 아니라 농약. 맞아, 농약. 자식이 돼갖고 더는 우리 엄마 못 속이겠더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나 우리 엄마 죽는 거 싫어. 됐어.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 죽긴 왜 죽냐. 아끼리 구만리 같은 애가. 그러지 말고 우리 후일을 도모하자. 우리 엄마 그렇게까지는 오래 못 사실 거야. 농약까지 마셨는데 오래 사시겠냐. 아무리 요즘 수명이 길어졌다 해도 기키야 40년? 아니 30년? 혼자서 많이 기다려. 난 죽어버릴 테니까. 지랄아. 뭐 지랄? 거기서! 지랄! 무자!
아, 왜 이러냐? 잘 있어. 나 간다.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이건 정말로 진심이었단 말이야. 알아. 자기 그거 알아? 나한테 첫사랑인 거? 한다니까. 사랑해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 자기도 나도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안 되는 거 알아. 그래도 자기 없으면 못 살겠는데 어떡해.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걸. 네 맘 내가 왜 모르냐. 우리 엄마 말대로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다. 나도 아프다. 아파. 울지 마. 너도 울지 마. 넌 왜 이렇게 눈물을 많냐. 눈물 많으면 발자가 더럽다는데. 받아. 아, 좋아. 합심아. 여보세요? 한원수 씨 핸드폰 아닌가요? 맞는데요. 원수 씨 지금 나랑 같이 있어요. 저 누군지 알죠? 난 그쪽하고 할 말 없으니까 바꿔주세요. 안 그래도 한번 뵈려고 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여기 모텔 금수장 503호예요. 하진아. 도저히 날 셀 때까지 못 기다리겠더라. 자는데 불러서 미안해. 무슨 일이야? 떨지 말고 말해. 어? 이것들 또 만나. 지금 여관방에 같이 있대. 어떻게 알았어? 전화했더니 그년이 받더라. 나보고 오래. 와서 단판짓자 그년이. 그년이 그래? 와서 단판짓자고? 헉! 너보고 지들 둘이 있는 여관으로 오래? 이것들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만. 아직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죽었어. 가자. 거기 어디야? 여기 맞지? 꼭 지들 수준대로 논다. 금수장이 뭐냐, 금수장이. 짐승처럼 놀아보자 이거야? 가자. 저기, 복세 잠깐. 들어가 일단.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죽었어. 503호 확실해? 나 너무 떨려. 네가 왜 떨려?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까지 와서 도망가면 어떡해? 가자. 못하겠어. 누가 너보고 하래? 내가 한다니까. 그럼 여기 있을래? 나 혼자 가서 할 테니까. 하지마. 나 그 인간하고 못 헤어져. 누가 헤어지래? 실컷 쥐어뜯어 넣자니까. 네 분풀이라도 하게. 내가 지독하게 굴면 그 인간 더 도망가. 난 못해. 이혼하자고 더 방방뛸 텐데 그렇게 못해. 내 가슴이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고 내 자존심이 이렇게 짓밟아놓고 저것도 어쩌려 그러니?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그러니? 자기 이만 변하면 안 돼? 너나 변하지 마. 우리 오래 가자. 진주야, 벌써 일어났니? 이제 외박까지 해? 외박은 엄마 볼일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온 거야. 거짓말 마. 그 남자 누구야? 무슨 남자? 금방 엄마 바래다 주면서 껴안고 간 남자 말이야. 껴안은 건 아니고 뭐 묻어서 털어줬어. 엄마 친구야, 학교 친구. 엄마, 나 어린애 아니야. 엄마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안다고. 더 이상 날 속일 생각하지 마. 벌써 그 남자 어디서 뭐라는 남잔지 다 알아놨어. 엄마 핸드폰 봤거든.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야. 앉았냐? 난 잠이나 자지 뭐하러 그러고 앉아있냐? 들어오는 사람 섬뜩하게. 나왔어. 나왔다고.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만났다가 사람이 어떻게 단칼에 딱 자르냐. 이별식을 좀 거하게 했다. 응? 그래 생각해. 엄마한테 비밀이다. 벌써 잃는 건 아니지? 어떡할 거야? 정리한다니까. 진짜야. 얼마면 돼? 한 달. 한 달? 아니 뭐 한 달 다 걸리는 게 아니고 한 달 안에 싹 끝낸다 이거지. 뭐 보름 안에 끝내면 더 좋고 최대한 빨리 끝내게. 저쪽도 다 관도 아니야. 울고 불고 사람 개나 물어가라. 죽네 사네 난리 법선다. 살살 달려가면서 끝내야지. 무조건 잘랐다간 회가닥 돌아서 쥐약이라도 먹어봐라. 너 그 죗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 죗값은 그년이 받지 내가 왜 받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피곤한데 따지지 마라. 대신 엄마한테 비밀이다. 알지? 양말 박혀주래. 응? 때려보지 마라. 안 그래도 깊이 반성하느라 이 꼴이 말이 아니다. 들어나갈까? 나 가도 나가나? 아, 진짜. 아직 안 나갔어? 팬티 좀 사다 놓지. 팬티 없어? 아유, 여기 많구만. 아, 이제 이런 창구 말고.
그럼 삼각반 써? 당신 그거 싫다며. 아, 삼각반 쓰 말고 드로우즈라고 있어. 그 모자랗게 몸에 딱 붙고 이게 몸매 딱 살려주는 거. 그런 걸 입어야 모태가 나지. 야 이게 뭐냐 이게? 응? 내 노인네도 아니고 이런 거 유행 지난 지가 언젠데? 올랄라. 아 반스가 유행이 어디 때? 언젠 이런 트렁크가 편하고 좋다더니. 오늘만 입어. 사다 놓을게. 임표 깨워.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지금 씻어. 여보. 우리 앞으로 한방 쓰자. 하도 떨어져 자다 보니까 이건 부부인지 옆집 아줌마인지 부부간에 뭔가 찌르르한 게 있어야지. 당신은 머릿속에 맨 그런 생각뿐이야? 철딱선이 없게. 뭐가? 난 지금 이 마당에 그런 생각하는 당신이 신기해 보여. 당신은 임표가 걱정되지도 않아? 학교생활 적응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왕따당해서 힘들어하는데 난 저러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돼 죽겠는데 당신은 겨우 그거 할 생각밖에 안 해? 고맙다는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와봤다. 괜히 너 보고 싶어서 온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아이, 어머 방자. 리사 방자! 확! 까불겠어. 장난치다 걸리면 맞는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니? 그 앞에 있더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서분. 엄마, 아침 저녁으로 나 바쁠 때 봐주시잖아. 방금 내려간 그 아가씨 누구니? 누구? 나 올라오는데 후다닥 뛰어내려가던데 여기서 나간 거 아니야? 아니야. 관심 끄고 빨리 가. 있으래도 안 있는다. 형은 요즘 어때? 아유, 말도 마라. 또 열받으려 그런다, 야. 누구 왔나 보다. 그 아가씨인가? 누나. 누나가 해결해. 누군데? 선수는?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선수가 작업실이 멀어서 집에 자주 못 온다길래 내가 밑반찬 좀 만들어 왔어. 굴비 말린 거 쫙쫙 찢어서 고추장 양념한 거랑. 누가 먹는다고 그런 걸 해와요? 알았어. 그럼 이거 놓고 갈게. 갖고 가시라고요! 아우, 얘 간 떨어지겠다. 넌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니? 남자들 목소리 큰 여자 안 좋아해. 됐거든요. 우리 아버지 한 사람 데려가서 살면 됐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랑 그쪽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남이거든요. 제발 우리 앞에 보이지 마세요. 한 번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 그러지 마, 복수야. 왜? 지금 부동산에 알바 나와서 손님하고 상담 중이지. 음악 소리는 무슨 텔레비 소리야. 분자야, 이 오빠 목에 칼이 들어와야 겨우 뻥치는 거 너도 알잖냐. 나 밟고 넣었다니까. 아니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우냐? 왜 울어? 여보세요. 아, 애들 교육 좀 똑바로 시켜. 리시대요.
니신디 전화 걸어서 남의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라 말아 한대요. 사람 목소리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되시오. 이봐 이봐. 보기 뭘 봐요. 일합시오. 내 말 들어보라고. 우리 분자가 밑반찬 좀 해서 선수놈을 찾아갔던가 봐. 벌써 보고 받으시오. 그러게 너네 분자는 뭐들어 거기 찾아갔대요? 뭔 좋은 소리 들으려고? 복숭아 마침 거기 있다가 한 소리 혔나 본디. 그런다고 쪼르르 쫓아갔어. 오빠 어찌고 저찌고 눈물 콧물 짜가면서 너네 분자가 일렀는갑지요? 이봐요 분자 오빠. 나는 속도 배알도 없는 년이라 너네 분자 꼬라지 보고도 허허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애들은 달라요. 애들 교육 잘 시키라고요? 대시오 이상 얼마나 잘 시켜요? 통과! 할 말 다 했으니까 끊어요! 이봐! 이봐 그 자부가 할 말 다 했으니까 통과라니까요! 아 진짜! 어떠냐? 합격이냐? 이 정도면 합격이에요. 보통 눈이 높을 말이죠. 근데 너 어떻게 쬐끔한 게 할아버지 장가 보낼 생각을 다 했냐? 그래야 우리 집이 조용하거든요. 너 중매 잘 서면 술이 석자인 건 아냐? 알아요. 잘못하면 뺨이 싹 들으면서요. 아이고 네 집 딸내미지 똑소리 난다. 넌 그런 말들을 어디서 다 배웠냐? 집에 할아버지 계시고요. 외할머니도 계시거든요. 그래 원래 어른들하고 사는 집 애들이 말이 더 좋은 법이지. 야 너희 부모님은 너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마음에 드세요? 몇 살이냐? 할아버지랑 10살 차이나요. 10살? 10살 차이면 쉬운 둘인데 너무 많지 않냐? 할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세요. 연계 좋아하는 남자 나쁜 남자래요. 그래도 일단 연계가 좋지. 인물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고. 옛날에 미스코리아도 나갔대요. 옛날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지금이. 자기도 그래? 자기 혹시 애들 엄마랑 해? 연중 행사시고 추석 때 한 번 설날에 한 번. 아직 젊은데 그러고 어떻게 살아? 서로 각자 바쁘고 또 지나다나 별로 밝히는 편이 아니라서. 앞으로 나하고만 약속해. 친구들 만나서 한잔했어. 할 말 있어? 잘게. 선생님, 아까부터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손님? 지난번에 수술받은 환자요. 예약 없이 오셨어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기록입니다. 아, 기록 씨. 어서 오세요.